201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오늘 수능 한파 없이 비교적 포근한 날씨 속에 치러졌습니다. 수험생의 반응을 비롯한 수능시험의 이모저모 알아봅니다. 입시 전문가와 함께 올해 수능시험 난이도를 분석하고 앞으로 남은 대입전형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난해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나온 사람 가운데 5명의 1명꼴로 3년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을 고민해봤습니다. 백내장을 비롯한 수정체 질환이 사실상 가장 흔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 예방법을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초긴장 상태에서 시작한 하루였을 텐데 지금은 안정이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수능 소식으로 뉴스 시작합니다. 올해 수능 시험이 수능 한파 없이 비교적 포근한 날씨 속에 오늘 치러졌습니다. 시험장 앞은 수험생을 위한 응원과 기도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시험장 표정을 도성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이 맴도는 시험장 앞. 수험생들이 속속 도착하자 응원 구호가 곳곳에서 터져나옵니다. 수능 잘 치세요. 파이팅. 정혜영 파이팅. 예전 같은 요란함은 사라졌지만 진심이 담긴 간절한 마음만은 한결같습니다. 수험생을 태운 오토바이가 다급히 교문을 통과하고 시험장을 착각하거나 지각한 학생을 태워주느라 경찰 차량도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합니다.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안쓰러운 마음에 안아주고 또 손을 잡아주며 그저 제 실력을 발휘하길 기원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다 그죠? 예. 욕 많이 받고 마무리 잘해야지. 예. 오늘 잘하고 화이팅해라. 모르고 있는 것까지 마치라 쓰면 원하겠는데 알고 있는 거 틀릴까 봐 어제 저녁부터 많이 걱정했거든요. 오늘만 지나가 보면 이제 끝이니까 더 여유 있게 좀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식을 시험장으로 떠나보내고 눈길을 거두지 못하는 부모의 애끓는 심정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앞으로 살아갈 때 오늘과 같은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입시 한파는 없었습니다. 학부모와 선생님 그리고 선후배들은 마지막까지 진심을 다해 수험생들을 격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과의 싸움을 벌인 수험생 그리고 그들을 애타게 지켜본 가족들. 지난 시간의 노력을 한 번에 쏟아내기엔 너무도 짧기만한 하지만 긴장과 초조함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길었던 하루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수능 부정 행위로 대구 경북에서 수험생 8명이 적발됐습니다. 대구에서는 한 명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가 울렸고 한 명은 소지한 휴대전화 배터리를 분리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한 명은 알람 기능이 있는 시계 알람이 울렸고 나머지 한 명은 4교시 탐구 영역에서 배정 시간을 지키지 않고 다른 과목을 풀다가 적발됐습니다. 경북에서는 휴대전화 소지 2명, 4교시 배정 시간 위반 2명입니다.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들은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대구시 북구 영진고등학교에서 수능시험을 봐야 할 수험생 3명이 수험생을 데려다 주던 아버지가 차량 내비게이션에 학교 이름을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달서구에 있는 영남고등학교에 입실 완료 시각을 넘은 아침 8시 30분쯤 도착했습니다. 대구 시험지구관리본부는 1교시 시작 전 원래 시험장으로 이동이 어렵다고 판단해 임시 시험장을 마련해 시험을 치르도록 했습니다. 오늘 대입 수능 시험의 결시율이 1교시 국어 시간을 기준으로 대구는 6.58%, 경북은 6.87%를 기록했습니다. 대구는 1교시 지원자 3만 3,300여 명 가운데 2,100여 명이 응시하지 않아 결시율 6.58%로 지난해 7.1%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경북은 1교시 지원자 2만 5천여 명 가운데 1,700여 명이 응시하지 않아 결시율 6.87%로 지난해 6.6%보다 높았습니다. 올해 수능 시험도 쉽게 출제했다고 수능 출제본부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험생들은 모의평가 때보다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4교시 탐구 영역을 끝내고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빠져나옵니다. 교문 밖에서 오랜 시간 마음 졸이며 기다리던 가족들은 따뜻하게 맞아주고 친구들끼리도 서로 격려의 말을 나눕니다. 오늘 수능은
두 차례 치른 모의 평가와 비교해 비슷하거나 다소 어려웠고 지난해처럼 탐구 영역에 까다로운 문항이 많았던 것으로 수험생들은 말합니다. 국어랑 수학은 쉬웠는데 영어는 생각보다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우리 모의 평가 때보다? 네. 네, 수학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또 수학도 힘들었는데 수학은 풀기는 다 풀었고요. 네, 영어는 그냥 괜찮은데 과학을 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수능이란 큰 단계를 지났지만 당장 이번 주말부터 수시 모집 면접과 논술이 시작돼 숨 돌릴 틈 없는 대입 일정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수능 끝나니까 홀가분한 것 같기도 하고 허무한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대입시험이 아직 남았으니까 그거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할. 입시 관계자들은 수시 합격자들은 정시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채점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수시와 정시 어떤 전형에 집중할지 우선 판단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입시 전문가와 함께 올해 수능 난이도를 분석하고 앞으로 대입 전형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성학원 윤일현 진학지도 실장님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교육과정평가원이 올해 수능을 쉽게 출제했다고 밝혔는데 예. 학생들이 실제 느낀 체감 난이도는 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전반적인 올해 수능의 난이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실제로 학생들이 체감 난이도뿐만 아니라 가채점 결과도 지난해보다 어려웠던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국어, 수학, 영어가 다 지난해보다 어려웠던 걸로 나타나고 특히 사회탐구는 평이했지만 변별력이 유지됐고 또 사회문화는 어려웠고 네. 화학탐구는 변별력이 지난해처럼 아주 좋았고 또 그중에서도 생명과학 1과 네. 2는 특히 어려웠던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채점 한 것을 지금까지 종합해 볼 때, 일테면은 경북대 의예가 지난해는 원점수 400점 만점에 393점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올해는 385-6점 정도로 이렇게 떨어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최상위권 대학도 인문계는 지난해는 395점이었는데 올해는 385점 정도. 대구 지역 상위권 학과도 한 345점 정도 이 정도로 예상할 정도로 지금 어렵게 출제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수능이 좀 어려웠다는 그런 분석인데요. 예. 지난해 수능에서는 국영수보다는 이 탐구 영역이 큰 변수였는데 예. 올해는 어떨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전 영역에서 적절한 변별력이 유지됐기 때문에 결국은 정시 지원을 할 때 최상위권은 지원하는데 지난해보다는 이 혼란이 덜할 것 같고 네. 또 중위권도 눈치 작전은 덜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수능 성적 발표까지 한 3주 정도 기다려야 하지만 이 가채점을 하면은 어느 정도 본인의 점수를 알 수 있을 텐데 당장 이번 주부터 이 수시 면접과 논술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오늘 가채점 점수와 그리고 각 입시기관에서 발표하는 정시 합격 가능 점수를 보고 자신이 수시에 지원한 학과가 정시에도 충분히 합격할 정도로 점수가 많이 나왔으면은 논구술 면접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조금 불확실하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수시 일정에 최선을 다하는 게 바람직하고 특히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에 각 기관의 등급 컷에서 1, 2점 차질이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최종적인 것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계획대로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논술이나 적성고사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노하우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논술은 최근 지망대학의 기출문제와 또 각 대학에서 발표한 모의 논술 문제로 직접 써보고 첨삭 지도를 받는 게 바람직하고 또 적성고사는 기출문제를 한번 훑어보고 가면 도움이 됩니다. 네, 실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윤장현 광주시장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함께 방문해 두 도시의 협력사업인 초광역 연계 3D 융합산업 육성과 연구개발특구 기술 지원화 사업 예산은 두 도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두 시장은 특히 SOC, 즉 사회간접자본사업 등 일부 국비사업에 정치적 오해가 있는 부분은 공동설명을 통해 지역 현안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나온 사람 5명 가운데 1명꼴로 3년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사회의 싸늘한 시선에 정착할 가정이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범죄 유혹에 다시 빠지는 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훔친 스마트폰을 중국에 팔다가 경찰에 적발된 김모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모의 결혼 반대로 동거하던 여성과 두 돌 아들까지 두고 교도소에 갔지만 출소 이후가 더 문제였습니다. 감옥 가기 전에 운영하던 식당은 이미 없어졌고 새 가족이 살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거기 있으면 이제 수입이 없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뭐 아무래도 나와서도 이제 뭐 자본금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뭐 시작하려고 해도 그런 금전적으로 생활이 힘들었었죠. 김 씨가 도움을 받은 곳은 다시는 머리에 떠올리고 싶지 않던 교도소였습니다. 급한 생계 물품에다 직장까지 소개받았고 10년짜리 임대주택에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출소자들과 함께 합동 결혼식까지 올렸습니다. 법무부에서는 매년 4천여 명의 출소자에게 주거지원과 직업훈련, 5천만 원 한도로 창업 자금까지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의 경우 창업 지원을 받은 출소자의 재범률은 0%, 직업훈련 0.23%, 주거지원 3.29% 등으로 일반 출소자의 재범률에 비해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분들이 재범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이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이 필요합니다. 출소자 지원은 인권이나 복지 차원뿐만 아니라 좀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출하는 사회적 비용이라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질병 때문에 입원 치료를 가장 많이 받을까요? 의외로 백내장을 비롯한 수정체 질환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생활상이 바뀌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김철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종합병원 안과. 병원을 찾은 이유는 각자 달라도 나이든 환자 대부분은 백내장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개 낀 것처럼 흐리게 보이거나 물체가 겹쳐 보인다면 백내장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백내장은 노화 현상이기 때문에 주로 노인 환자가 많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자주 발병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젊은 분들한테도 이렇게 백내장이 좀 온다는 보고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 야외 활동이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마 스마트폰도 뭐 어느 정도 뭐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약간 자외선적으로 청색광이 이렇게 눈에 자극을 많이 준다고 하거든요. 전국 평균으로는 출산 관련 입원이 가장 많고 대구 경북은 폐렴이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라식 수술처럼 입원 없이 간단해진 백내장 수술이 확산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백내장 관련 질병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을 보면은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의 변화, 그다음에 노인 인구 증가가 주 원인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백내장은 노화 현상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지만 늦출 수는 있습니다.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항산화 성분이 많은 음식을 먹거나 적절한 운동을 하면서 정기검진을 통해 관리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중3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는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과학 중점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대입 수시 전형에서 좋은 결과를 내면서 과학 중점 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과학 중점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포항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음극선을 확인하는 실험이 한창입니다. 과학 중점 과정은 과학 고등학교처럼 실험 실습 위주의 수업이 많아 학생들이 좋아합니다. 다양한 과학 실험을 할 수 있고 또 학교에 다양한 과학 동아리가 있어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재미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포항 등 고교 평준화 지역의 경우 과학 중점 학교는 성적 순이 아니라
추첨을 통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지만 특히 과학과 수학에 심화된 수업을 진행하는 과학중점학교는 상위권 학생에게는 특목고보다 좋은 내신을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게다가 동아리 활동과 학생 과제 연구 등 과학고에 버금갈 만큼 비교과 활동 프로그램이 많아 수시 전형에서 일반 자연계열 학생보다 강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포항의 한 고등학교의 경우 과학중점과정을 이수한 학생 상당수가 올해 수시 전형에서 내신 등급에 비해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물리실험, 화학실험과 같은 다양한 실험과 동아리 활동을 강화해서 수시에서는 내신 등급보다 훨씬 더 우수한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과학중점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학교별로 두세 개 학급을 과학중점학급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포항고와 이동고, 구미고, 김천여고 등 경북 지역 7개 학교를 포함해 전국 117개 학교에서 551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학중점과정은 입학할 때 한 번 결정하면 다른 과정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학이나 수학을 잘 할 수 있는지 또 흥미가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서상기, 윤재옥, 이철우, 박명재 의원 등 새누리당 대구 경북 지역 예산결산특별위원 4명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대구 경북 SOC 예산을 무차별적으로 삭감하기 위해 정치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이는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켜 내년 총선에서 이익을 보려는 정치 공세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대구 경북의 SOC 사업이 시급하다는 것은 국토부나 기재부 등 정부 부처가 인정했는데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얄팍한 술수를 부린다며 구태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대구의 3, 4분기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3.2% 줄었고 경북도 지난해보다 2.6% 줄었습니다. 소비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대구의 3, 4분기 대형 소매점 판매액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 줄었고 경북은 지난해보다 0.9% 늘었지만 판매 지수가 99.8에 머물러 2010년 기준 지수인 100을 밑돌았습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오늘 경북창조혁신센터가 창조마을로 지정한 포항 죽장면 상옥마을과 전통된장을 생산하는 죽장연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경북창조혁신센터는 경북의 대표 특산물인 사과를 더 다양한 모습으로 개발해 수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목표 아래 상옥마을에서 고품질 브랜드 사과를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 장관은 고품질 사과 재배 과정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포항을 찾았습니다. 부모들이 육아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어린이 놀이터도 갖춰진 공동 육아 나눔터가 대구에 네 곳 더 생겼습니다. 오늘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공동육아 나눔터 개소식이 열린 것을 비롯해 중구와 북구 달서구에도 공동육아 나눔터가 이달 초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내년에는 동구와 서구에도 공동육아 나눔터가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